얘들. 어? 공알 여기 있었어? 자. 놀라서 마셔. 알았지? 어저께 일찍 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나? 뭣도 사는 게 뜻대로 안 돼. 몇 년 사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 차가워. 차서 손으로 좀 봐. 두고리 좀 봐줄게. 알았어. 어? 좋은 말이다. 아이고, 참.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오늘의 스케줄은 뭡니까? 오늘의 스케줄? 아멘. 개발지. 아, 역시. 할렐루야. 여기. 먹고 일어나. 이제 씻어. 응? 드시고 씻으세요. 와, 아예 나온다. 최민환의 동화의 양식을 따라하기. 오. 오, 좋아. 통화한다. 누구지? 용신이네. 여보세요? 어, 용신아. 어, 뭐해? 뭐하긴. 나 지금 소파에 앉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아, 나 씻었어 방금. 아따 좀 지금 집 대집 같은데 올라가? 블라키 엄마가 외로워 죽어. 아. 야, 너 지난번에 너 놔두고 한 거 뭐 있어? 아, 진짜? 그래, 동생 찾아봐. 지금 찾아봐, 네. 빨리. 정신적으로 그런 걸 좀 즐기는 거 같아가지고 정상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사람 논리 해키는 거는 뭐 대한민국 1등이죠. 승현이가 한 20분인가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웅크린 채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보면은 한번 의심하게 되고. 쟤 때문에 저런 게 좀 생겼어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가장 심했던 그 화장실에서 이제 육면 보고 있는데 제 위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이런 거 안 하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여기 돌려서 하는 말인데 원수신 없어. 너 놀래키는 거 같아. 재밌죠. 저의 비타민이에요. 오빠가 저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렸을 때 승현이 되게 엄하게 키웠어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예의라든가 이제 또 같은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매너라든가 그런 건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좀 부모로서 마음을 좀 드려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고 아, 사람은 아,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